네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호기심을 해결해보는 호기심의 결사 김노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네오이즈 회사 복지부터 시설 소개까지 정말 많은 네오이즈에 대한 정보를 드렸었는데 아직 안 보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네오이즈 구내식당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내식당은 뭐 자타공인 판교의 맛집이라고도 소문이 났고, 뭐 드라마 촬영지, 뭐 영화 촬영지, 광고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뒤에 뭔가 화려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네, 이제 자체 개발 신작 피해 거짓이 게임스컴에서 한국 게임 개발사 최초로 3관왕을 차지하는 아주 영예로운 일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구내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내려와 봤습니다. 오늘 구내식당도 소개해드리고 과연 특식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뭐 식당의 퀄리티는 어떤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네오이즈 구내식당에서 점심에는 총 3개의 코너로 나옵니다. 원래는 ABC 코너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L코너, O코너, P코너 이렇게 3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바쁘시거나 좀 급하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퀵메뉴 혹은 오픈키친에서 식사를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러면 또 네오이즈가 아니죠. 한계 맛집 아니죠? 비건 하시는 분이나 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기 다양한 샐러드 종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종류가 한 3개 정도 되니까 네오이즈에서 드실 수 있는 점심 메뉴는 총 뭐 한 7, 8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뭐 다양한 식사의 종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교 맛집 네오이즈 구내식당 꼭 드셔도 됩니다. 또 식사를 하고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축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뽑기 이벤트 뭐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뽑기 이벤트를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도 될까요? 네. 아, 네. 한번 제가 어디 보자. 아수라발발사. 저는 이게 상품권을 갖고 싶은데 저는 네. 저 스티커다. 네. 스티커 드릴게요. 그 옆에다 놔둬. 네. 되게 예뻐요. 우리 에로피. 에로피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칼 이런 무기들을 했는데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네, 음식을 받고 나면 여기 이렇게 샐러드 바에서 자신이 원하는 샐러드, 또 다양한 뭐 과일이나 또 과자 같은 것들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그런 피해가지 머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 와서 언제든 리필해 가시면 되고, 사실 음식도 부족하면 더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밥을 받아왔는데 피디님들이 저는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줄 알았는데 다섯 개를 다 준비해주셨어요. 맛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의 오늘은 먹방 유튜버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물 오일 파스타. 근데 이거 저 먹물 파스타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먹자마자 웃음이 나는 맛이. 회사 다니면 난다. 매일 점심시간만 기다려주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네요. 네오이즈 오시면 이런 걸 그냥 일상처럼,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일상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메뉴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통오징어.
감쪽도 위에 올라간 아주 실한 통무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식전빵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먹던 맛. 리조또 위에다가 통오징어를 한번 보이시죠? 엄청 실한 거 리조또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즈 물에 마른 거 지중해 맛. 지중해에서 갓 잡아올린 통오징어를 네오이지에 가져와가지고 리조또로 먹는 맛. 무이 비엔. 아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 다음은 요 오므라이스인데 그냥 오므라이스가 아닙니다. 이거 너무 무거워서 집히지도 않아. 타이거 새우. 알 보세요, 알. 예, 저만 먹는 게 좀 죄송해질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맛을 되게 생생하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도 먹어본 놈이 또 잘 먹는다고 제가 처음 먹어봐가지고. 알이 진짜 실하고 그 특유의 그런 비린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엄청 맛있어. 떡갈비도 나와있으니까 떡갈비도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저는 감자 생각이 났어요. 다음은 짜게치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거랑 남겨주는 거랑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짜게치. 어우, 맛있겠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여기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야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맛이에요. 너무 실례겠죠? 이거 합방 한 마리만 먹어. 진짜 맛있어. 요 먹물 햄버거. 이번 테마가 약간 먹물, 약간 다크 이런 건가 봐요. 피해거지 약간 스타일 따라했나? 여기 딱 귀여뽀짝하게 LOP 깃발도 꽂혀있고요. 근데 너무 커. 오! 와, 이거는, 난 이거 끝나고 하나 더 받아도 되나요? 진짜 맛있다. 오늘 또, 원래 이렇게 샐러드바에 뭐 요거트, 뭐 크래커, 뭐 나초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또 특별히 머핀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거리. 이거 홈런볼 같은 느낌인데. 약간 레몬 향이 나요. 상큼하게. 목마르니까. 특식으로 넣은 무알콜 맥주. 무알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리액션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 아, 벌써 다 먹었나요? 다 나가주세요, 진짜. 햄버거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네오위즈의 다양한 맛있는 특식들을 한번 먹어보고 왔습니다. 사실 네오위즈에서는 이렇게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뭐 특별한 약속이 없다 싶으면은 네오위즈에서 끼니를 다 해결하고 가곤 합니다. 뭐 사실 회사 다니는 게 마냥 그렇게 즐겁진 않은데 이렇게 밥도 맛있고 또 이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더 힘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오위즈 판교사옥의 구내식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나온 메뉴 말고도 정말 맛있고 특별한 메뉴들이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네오이즈 풀무원 인스타그램에서 날마다 올라오는 네오이즈 식단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타공인 판교 맛집 네오이즈, 여러분 같이 식사 한번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네오이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맞는 직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임이나 또 저희 네오이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저 김네오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넷빠. 네,